TV 영상 속 눈에서 꿀물을 흘리며 아내를 바라보던 남편이 배신했습니다. 놀랍지는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사랑꾼 남편 한 명의 민낯이 또 드러났다 싶을 뿐이죠. 사랑꾼 타이틀의 가격은 사실 저렴합니다. 시도 때도 없는 애정 표현과 애교, 부부가 함께할 가사를 돕는다 정도면 사랑꾼이란 포장지가 이름 앞에 쉬 묻곤하죠. 최근 들어 자주 발등을 찍는 도끼가 이 사랑꾼 도끼입니다. 방송가에서 사랑꾼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관찰 예능이 주가 되면서 부부의 일상이 대중에게 노출되기 시작했죠. 방송은 평소의 모습도 담겠지만 대부분이 짜인 대본과 연출입니다. SBS, 동상이몽 등 대부분의 부부 예능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남편의 장점은 더 부각시키고 단점은 미워할 수 없는 매력으로 포장한다는 것.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미혼 혹은 기혼 여성의 워너비로 등갑시키죠. 레디메이드 사랑꾼이 속출하는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방송국이 챙길 때 사랑꾼 남편이나 그의 아내는 방송과 광고로 이익을 챙기고 경제적 이해가 같은 삼자간 짬짜밀 속에서 사랑꾼 신화는 점점 더 거대해집니다. 가짜는 언젠가 들키기 마련. 우연히 일치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사랑꾼으로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남편들이 불륜설에 휘말렸습니다. 추자연의 남편 오효광, 구혜선의 전 남편 안재현이 그들이죠. 이민정과 결혼생활 중에도 로맨틱 성공적이라는 드립을 만든 이병헌, 함께 놀 여성을 찾아 환상을 깼던 주진모와 장동건의 사례도 있습니다. 사랑꾼 신화가 무너졌을 때 타격을 입는 것은 대중입니다. 보여준 이미지만 바라보고 있던 대중들은 사랑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남편들의 불륜에 큰 배신감과 실망을 느끼죠. 자연스럽게 상대 배우자에 대한 동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내가 이랬으니 바람을 피웠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2차 가해도 이어집니다. 추자연은 중국판 아내 유혹으로 중국 톱 여배우가 됐습니다. 우효광과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모두 추자연에게만 몰려 사인 요청을 할 정도로 추자연의 인기는 비교 불가로 높은데요. 우효광은 중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추자연의 남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상이몽에 출연하면서 장난기 많고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우블리라는 애칭을 얻고 팬이 생겼죠. 하지만 7월 15일 우효광이 중국에서 여성의 손목을 잡고 당겨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앉히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2017년에도 친한 친구라는 여성과 식당에서 손을 잡고 나오며 한 차례 외도설이 불거진 전적이 있던 터라 우효광의 두 번째 불륜설은 한중 양국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팬은 추자연을 응원했고 중국 팬들은 우효광에 대한 매서운 비난을 이어갔죠. 사랑꾼 신화가 가장 극적으로 무너진 경우는 안재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혜선을 군임이라고 부르며 귀여운 연하 남편이자 사랑꾼으로 불렸던 그 방송에서 그토록 군임을 외치던 안재현이었지만 그가 사랑꾼이 아니었음을 못 박은 건 구혜선이었죠. 구혜선은 안재현의 연분설 및 성실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직접 폭로했고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당시 안재현은 사랑꾼 남편 이미지가 전부였기 때문에 대중의 충격은 컸습니다. 또 이혼 과정에서 두 사람의 폭로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미지 타격도 컸죠. 구혜선이 가정 파탄의 원인은 안재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중은 구혜선에게 지칠만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악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랑꾼 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위기 속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미지를 만든 방송국입니다. 대중의 비난을 받는 사랑꾼과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배우자와 달리 방송국은 무너진 사랑꾼이 벌어준 돈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새로운 사랑꾼을 만들면 그만이거든요. 최근 재벌 행세를 하던 한 연예인이 예능에서의 모습이 조작임이 드러났죠. 대중은 프로그램의 기만에 분노했고 결국 프로그램은 폐지됐습니다. 대중의 감정선을 조작하기 위해 억지 사랑꾼을 만든 것이 경제적 판타지를 위한 조작보다 더 괘씸해 보이는 것은 과한 생각일까요? 연예인에 대한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